일어나선 안 될 참사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날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축제는 비극으로 뒤바뀐 걸까요? 긴급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도중에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태원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야당 대표와 지도부도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봤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Unfortunately, I lost four friends. You lost four? Yeah, I lost four friends from Iran. Here is a modern country. This thing shouldn't happen at all. It's a big surprise for everyone in the world. 지난 토요일 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골목. 사고 직후 현장에는 주인 잃은 휴대폰들이 밤새 울렸다고 합니다. 이사무실에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사람들 거. 근데 부모님들한테 전화 오는데 저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때가 좀 마음이 좀 가장 많이 아팠던 거 같다. 휴대폰이 막 울리는데 그걸 제가 받자니. 그러니까 휴대폰이 많았는데 그 휴대폰이 울려요? 네. 막 계속 전화 울리고. 주소신 분 연락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여기서 전화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이렇게. 네.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생사를 모르다 보니 전화를 받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겁니다. 그날 상황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일까.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 매년 이맘때면 이태원은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유령이나 괴물 같은 분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젊은이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한미군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이태원이 그 중심지입니다. 할로윈을 앞둔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 일대에 약 10만 명이 모이면서 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구조하러 들어갔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저는 서 있잖아요. 근데 다 눕혀 있으니까 제 옷을 막 붙잡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도 제가 뭐라도 해보려고 막 맨 밑에 있는 사람 막 힘으로 제가 당겨봤는데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막 한 분은 숨쉬기가 힘들다고 제 허벅지에 좀 머리를 받치고 싶대서 받쳐드렸는데 결국 그분도 심정지로 돌아가셨고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죠. 클럽이 모여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의 번화가 골목. 폭이 4m 이내로 좁은데요. 사고 당일 밤 10시 무렵 인파 때문에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여성은 그때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10시 9분을 제가 기억을 하냐면 그 10시 9분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파출소에, 112에 전화를 했거든요.
이러다 압사사고 난다. 분명히 해밀턴 호텔 쪽으로 더 이상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제가 전화를 했고, 전화할 때도 기념 소리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상황실에 주변에서 꼭 사람들이 정말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곧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유리문과 그 단차 한 20cm 정도 되는 고기 위에 올라가서 서 있었어요, 아이랑 같이. 근데 밑에 다른 남자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가게 문을 막 두드려서 아이라도 안으로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가게 문으로 집어넣고. 헬로윈 축제가 열리던 이태원 일대는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이 가득한 참담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난생 처음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간 20대 여성. 참사 현장에서 간신히 나온 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즐겁게 갑자기 제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쓰러진, 넘어졌다 쓰러졌다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앞에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충격도 없고 발이 아예 같이 묶여있는 채로 뒤에 사람이 같이 또 넘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도미노처럼 계속 사람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뭐 빨리 도망치고 뭐 할 새도 없고.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좁은 골목 비탈길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며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 체중이 계속 쏠리고 제 팔이 좀 늘리고 그 뒤에 사람은 계속 쌓이니까 저는 더 숨쉬기 힘들고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뭔가 정신이 너무 아득하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제가 죽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고 저는 주관이었을 거예요. 사고 현장 사진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귀가 제 귀거든요. 가게에 있던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그분이 저를 늦게 발견했더라면 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살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저만 살아나와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 뭔가 이기적이면서도 근데 어떻게 싶기도 하고. 쓰러져서 인파에 깔린 채 버틴 시간은 약 15분. 그 후유증인지 사고 후 하루가 지났지만 다리가 성치 않습니다. 이거는 헬기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헬기? 그러니까 119에서 헬기로 이렇게 위에서 차곡차곡 들려주지 않는 이상 너무 답이 없겠다 싶었는데. 119의 구조를 요청한 지 몇 분 안 돼서 구조대원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겹겹이 깔린 사람들을 빼내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같은 장소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 넘어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에 끼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막 여자분들이 계속 소리 지르고 막 뭐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기 숨 못 쉰다고요 이러면서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 꽤나 많았어요. 여기저기에서 뭐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손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발도 이렇게 짚고는 있었는데 거의 까칠한 수준으로 있다가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니까 아예 발이 땅에서 뜰 정도여가지고 다리는 정말 무슨 파 묶어놓은 것처럼 구성해놓고 상체는 막 이렇게 하니까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엉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만약에 다리 잘못 디디면 다리 부러지겠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인파에 몸이 휩쓸려가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뒤로 막 이렇게 뒤로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뒤로 가달라 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같이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엉켜있으니까 뒤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요. 뒤가 없어요. 하긴 한 방향이면 뒤로 맞아요. 조금씩 이건 아니 방향이 없는데 이거는 뒤가 누군가한테는 앞이고 옆이고 이러니까 뒤가 어디야? 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운 좋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선 이들 중에 두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던 것 같아요. 위쪽에는 이제 경찰분들이랑 소방대원분들 정리하고 계셨고 아래쪽에서는 건드리시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걷어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껴있는 사람들이 다리 부상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다 들어서 빼드려야 되니까 일어나서 나오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수십 분간 아래쪽에 깔려있던 사람들은 호흡곤란이 심각했습니다.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시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인계 받은 분들은 대부분이 의식이 좀 없으셨고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의 산소가 희박하거나 좀 압박에 눌려 있어서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눈은 뜨고 계시는데 뭐 본인 이름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총 2천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희생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이제 사망자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눠서 길거리에 누워 계셨었고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망자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처치는 많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경상자들은 다리 골절이나 이제 다리뿐만 아니라 골반 이런 곳에 통증 이런 거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재난을 전공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대규모의 재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너무 여과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에 노출되었다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팠고 이번 손이라도 모아드리라고 시신이 굳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신이 이렇게 대자로 있으니까 다리 좀 모아주시고 손 좀 모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굳으면 나중에 이제 뭔가 힘든가 봐요. 밤에 들어갈 때나 이럴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을 모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돌아가셨지만 고생이라도 덜 하시게 손을 계속 모으고 다녔어요. 희생자 156명 대부분이 20대. 인파의 무게를 그대로 견뎌내야 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신체가 작은 여성들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156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등에 이어서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입니다. 예기치 않은 참사에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그야말로 깊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충격의 핵심은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한남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실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불 좀 켜줄게요. 자식을 찾으러 온 한 어머니.
실종 접수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식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부모.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탑니다. 실종자를 못 찾았어요. 아까 명단 확인하셨어요? 확인했어요. 없는 실종자 없어요. 명단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한 반쯤에 내가 같이 밥 먹냐고 메시지 보냈는데 근데 약속 있다고 그랬는데 연락 안 거야. 친구의 실종 접수를 하고 나오는 한 청년. 그러면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광주. 이제 할로윈 간다고 연락하고 어저께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고 그렇게 연락도 했었거든요. 그 뒤로는 연락 끊겼어요. 이제 밤부터. 그럼 일단 신고만 하고 지금 일단 나오신 거예요? 네.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던가요? 그냥 기다리라는데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사람이 죽었는지 뭐 사람인지도 모르고 병원을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어요. 외국인도 속이 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멎은 친구의 신원 확인을 위해 거리에서 오랜 시간을 애태웠다고 합니다. 확인된 명단에서 이제 대조를 해보고 이후에 그 대조된 명단에서도 없으면은 신원이 확정되지 않은 시신의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럼 확인이 되면은 그 이제 특정이 되죠. 그러면 그 병원에 이제 영안실로. 사고 소식을 듣고도 차마 믿기지 않는 그날의 참사. 사고가 있기 전 이 골목길은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사고 일어나기 한 2, 3분 전. 직전. 2, 3분 직전. 네, 딱 이 골목길. 직전 나서 2, 3분 뒤에 바로 다 쓰러지시면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즐기는 할로윈 축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 저 뒤에 번화가에서 이렇게 미는 사람들이랑 내려오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혀갖고 맨 앞에 있던 여자분들이 앞에서부터 힘이 빠져서 앞으로 쓰러지시면서 그 지탱하고 있었던 그 뒤에 사람들이 다 앞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뒤엉키고 말았습니다. 3년 코로나 조식 때 3년 만에 모인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라는 인식 갖고 있었단 말이야.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구청도.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경찰청이나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지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달 거 아니에요. 경찰관들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일단 안전 확보니까. 그렇다면 사고 전날인 금요일의 상황은 어땠을까? 금요일 날 너무 많아서 제가 놀라서 쳤거든요. 금요일 날 이 골목이에요. 네? 여기가 길이거든요, 여기 앞에. 금요일 날 벌써 이랬으면 토요일 날 당연히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가드든 누구든. 사고 전날인 금요일에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렸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주말을 대비해 안전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더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더 많았어요. 그 시간에 8시. 아, 그러니까 좀 장난삼아 좀 이제 밀면서 내려오니까 그 여파가 휘청휘청 되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CCTV가 없었겠어요. 여기가 어두운 골목이고 다운타운 골목이고 당연히 CCTV가 많을 거예요. 네. 그럼 체크를 했었어요, 그걸. 재난 전문가는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양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태원 골목길의 특징을 꼽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전체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음식거리입니다. 그래서 음식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이제 내려오고 왜 아래로 내려오냐면은 여기가 이제 저 이태원의 1번 출구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이 음식거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중심 골목이고요. 양쪽 이 두 개도 이제 골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다시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핵심 상을 올라가는 게 이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봤습니다. 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더구나 약 10도의 경사를 가진 길입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 제가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도 그때도 할로윈 기간에는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지 못하고 저 뒤에 골목까지 그냥 사람에 밀려서 계속 떠다녔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2018년도, 2017년도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언젠가 나기는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길을 터줘야 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잦은 사고들이 이어져 왔기에 이번 참사를 대비할 수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그 300번의 어떤 징후, 그리고 30번의 어떤 사소한 사고, 그리고 나서 큰 재난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앞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행정 쪽에서는 미리 인지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압사 사고를 연구한 박준영 교수는 이번 사고의 여러 요인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돌출물들하고 사실 이런 돌출물들하고 많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보행하는데 더 걸림돌들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사고 현장은 폭이 약 4m, 길이 약 40m, 경사도가 약 10도에 달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을 보시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브 징계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뭐가 하나 딱 있으면 툭 걸리잖아요, 저희가. 근데 저게 저 정도 것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거 자체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골목길들을 살펴보니 굴곡진 경사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굴곡이 보행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생각보다는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주위가 널려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양방향 통용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를 어떤 뭐 선을 놓고 네 선을 하나 놓거나 뭐라도 하나도 안전이라도 했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안 생겼을 텐데 좌측 통행 우측 통행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서로 막 이렇게 가려다 보면 사실은 잘 이게 더 훨씬 더 못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을 때 압사 위험이 커질지 연구한 논문입니다. 사고가 난 골목길과 비슷한 면적에 보행자 수를 100명씩 늘려가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700명이 되면 점차 양쪽으로 방향이 나뉘고 통행이 가능하지만 800명이 되면 충돌이 계속되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압사 사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지하철 역사에다가 에스컬레이터 만들 때도 그렇거든요. 에스컬레이터가 3개가 있으면
내려가는 건 한 개만 만들고요. 올라오는 걸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올라가는 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내려가는 걸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위에는 사람이 많지만 넓은 공간에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공간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앞차 사고가 안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뭔가, 예, 뭔가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던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비좁고 경사진 골목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안전장치가 될 만한 가이드라인이 눈에 띄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부족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던 당시 사고 직전의 모습입니다. 결국 믿기 힘든 참사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서울 전 지역의 구조대원이 이태원으로 출동해 사상자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구조를 도왔다는 한 수련이. 점점 더 많아지는 환자 수를 보고 구조대원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여서 CPR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이미 좀 창백해지시기도 하였고요. 대다수 분들이 코에 피가 나고 입 안에 구강 안에 피가 고이고 CPR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사이에 눈에 띄게 복부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점점 부풀어 올랐거든요. 우리가 질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떡에 의해서 목에 걸려서 생기는 기도 막힘이나 아니면 고기 먹다 그렇거나 이런 거를 질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상성 질식이라고 해서 이 바깥에서 강한 힘으로 눌러주는 상황이 있으면은 질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분만 머리로 피가 안 가고 심정지대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1분 단위부터 10%씩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인파에서 그 구조자를 꺼내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해도 5분이 넘어가거든요. 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이미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현대 역사에서 압사 사고라고 하면 뭐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너무 좁은 입구에서 몰려서 가다가 한 명 넘어지면서 사망하거나 한 명에 걸려서 몇 명이 넘어져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는 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그 구출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눌려서 생기는 다 대량 재난재해가 되는 이런 사고는 저도 15년 응급의학과 했지만 처음 보는 상황이어서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